예, 여기는 저기 보궐산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11시 40분 차하고 11시 39분 차 지금 막 생기죠. 그다음에 여기는 역사고, 여기 수유방 있고 고객 대기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크하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 36.0도 나와요. 그 다음 이거는 소독이고, 소독에 뿌리면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뿌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객 운임표거든. 동대구하고 풍기, 동대구 7,100원, 하양 5,700원, 영천 4,800원만 쭉 내려가야 부정까지 4,700원이고, 태화강 2,6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열차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저거는 열차 출발 안내. 무궁화호 타는 곳 일러주면 돼요. 그 이거는 안에 역사는 내나 태화강역하고 좀 틀리죠. 네. 태광역보다는 좀 아담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조용하고. 오늘 안 그래도 내 걸어왔거든. 걸어왔는데 저기 호계에서 걸어왔는데 내잘 걸었잖아. 나 되게 멀어요, 멀어. 야, 멀긴 멀다. 여기 이제 버스. 예, 대기해가지고 타시면 되고. 요거 이제 호계 우리 버스,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알거든요. 우리 버스 타시고 이렇게 마을 버스고, 이건 이제 시내버스 타면 되고. 그냥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특이한 게 박상진 생가라고 써놨잖아요. 박상진 씨가 누구냐면은 울산 독립운동가야. 울산 독립운동가 내가 알거든. 그 원래 이게 그분이 이제 북정동에 원래 있었다고. 북정동 거기 저기 동문 옆에 옛날에 거기 동상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크게 해가지고 박상진 생가 뭐 이래가지고 부산 스테이션. 이제 요거는 뭐야? 포탑 몇 톤짜리고 이거는.
봅시다. 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산에 이렇게 만들어졌대. 뭐 여기야 요새 잘 짓죠. 여기야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저거 하면 되죠. 그 타고 부전역 가고 뭐 서면도 가고 뭐 그걸 하면 되지. 백스코도 가고 뭐 자강역.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호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여기가 북구거든. 남구가 아니라 북구라니까 울산시 북구.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타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아저씨도 이제 운전기사 아저씨 타는 지금 출발하는 모양이야. 지금 11시 조금 넘었거든. 아, 그렇다 이겁니다. 아, 덕화차고지. 덕화차고지에서 어디 북울산역까지 그죠? 그래 가는 거고. 아유 시끄러워. 요거는 아까 열차 출발 시간 청량 동대구 부전 포항 뭐 2번 3번 게이트로 가면 돼요. 게이트라는 건 문이라는 얘기야.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에 보고 안녕하세요.